자, 1번 문제부터 선생님이 빨리빨리 문제, 중요한 문제는 좀 천천히 가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문제는 빨리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서는요.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이런 것은 자손의 수가 늘어난다. 자손의 수가 늘어나는 걸 우리는 바로 생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물의 특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아기 집신벌레가 늘어난다. 개체수가 늘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생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1번 정답이고요. 자, 물을 많이 마시는 거 항상성, 삼투압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 물질대사, 그 다음에 돌고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원래 세포였을 건데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세포 생물이 됐다. 발생하고 생장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응하고 진화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요. 자, 2번의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용액을 넣었는데 문제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안에서는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소 안에 생콩즙, 자, 요소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분해됐느냐 말았느냐 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2번의 실험과 5번의 실험을 보면 서로 동일하게 2% 용액 10, 근데 2%에 자, 13이라고 얘기해서 서로 동일하게 자, 이와 같은 요소의 용액을 넣었는데 자, 생콩즙을 넣으면서 전체 부피는 13ml, 자, 13ml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생콩즙의 여부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지를 봤더니 여러분 문제 안에 보니까 2번은 파란색이고요. 파란색이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자, 염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그러면 중성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생콩즙이 요소를 뭐 했다? 분해시켰다. 자, 요소를 분해시켜서 요소가 분해되게 되면 암모니아가 돼요. 암모니아가 자, 바로 염기성이거든요. 그래서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나오는 바람에 염기성이 되는 바람에 자, 색깔이 파란색이 됐구나. 이렇게 생콩즙의 자, 이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생콩즙에는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보기 경 맞는 말이고. 자, 이제 실험 결과 결과 용액의 pH는 약간 난감하긴 했는데 이런 pH는요. 중성이 7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산성이 되면 낮아지고 염기성이 되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의 실험 파란색이다 라고 얘기하는 염기성일 때 pH가 더 높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니 중성일 때보다 염기성일 때 pH가 더 높아서 3번에서가 높다. 보기 디온도 맞는 말이고. 자, 보기 디귿의 색깔 변화는 독립 변인이다. 여러분 변인이라고 얘기하는 말 알아요? 자, 실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인 안에도 크게 두 가지 독립변인이 있고 종속변인이 있어요. 자, 이 독립변인 안에 뭐가 있냐면 조작변인과 그 다음에 통제시켜야 되는 변인. 자, 통제시켜야 되는 변인이면 그들의 결과, 자, 실험의 결과라고 불려지는 예를 들어서 광합성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도 빛의 세기, CO2의 농도, 온도 등등 이와 같은 거에 따른 종속 결과, 즉 광합성의 양, 광합성이 얼마만큼 잘 됐는지 이런 것들 것처럼 실험의 결과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속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 이 실험과 같이 이 맥락을 같이 가보면 용액에 그래서 그 결과 색깔 변화는 어땠니? 라고 하는 거라서 독립변인이 아니라 오히려 종속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뒤쪽으로 3번의 문제를 보니까요. 문제 안에서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A는 숙주 밖에서는 증식할 수 없지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숙주 밖에서는 증식을 못해. 근데 숙주 안에서 증식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세포 구조가 아니야. 세포 구조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는 세포막의 유무가 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단백질 껍질과 유전 물질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핵산 그러다 보니 우리 세포막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니은만 맞는 말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라고 잘 적혀져 있구나.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